안녕하십니까. 버스 운전 자율시험 강의를 맡은 양재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운전적성 정밀검사 통과하시고, 이제 필기시험 앞두고 계신데요. 이제 교재도 구입하셨을 테고,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평상시에 또안 했던 공부 또 하려니 또 어렵고, 또 문제 자체가 또 그렇게 만만한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책도 구입하시고, 또 영상 강의까지 또 들으시게 됐습니다. 오늘 하게 될 내용은요, 먼저 오리엔테이션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제 소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교재 소개, 그다음에 저희는 또이 책의 특성은 카페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출판사들 전부 다 털어봐도 카페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없거든요. 근데 저희만 따로 운영, 네이버에 카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운전 자격 시험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또 취업이라든지 이런 거다 거기서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버스 운전 자격 시험 동영상 강의, 요거 지금 보고 계신 거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또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또 재생해서 보는지 또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요. 네, 이름이 양재호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뭐 연락처나 뭐 메일 주소, 뭐 블로그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카페 말고 또 여기 블로그도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또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문 교통인입니다. 그래서 대학도 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 나왔고요. 거기서 또 도시공학과에서 또 석사를 했고 또 인천대학교에서 또 교통공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뭐 인천교통공사에서 교통지사원 있으면서 버스 준공 이제 담당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차 사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사님들 뽑고 정류장 다 받고 그런 것까지 다 실제 실무를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이제 학교 가서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하면서 일도 했었고 여러분 이제 교통연수원이라고 여러분들 그 버스 자격시험 통과하시고 이제 실제 버스 회사에 취직을 하시게 되면 또 신규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또 보수 교육도 매년 받으시게 되는데 그 보수 교육 신규 교육 담당했던 또 전임 교수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 강의 들으시고 합격하셔서 이제 연수원에 또 강의를 들으시러 오시게 되면 저를 또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서울, 인천, 경기 제가 또 거의 다 나가고 있으니까 아마 예, 만나실 수도 있겠죠. 오시면 꼭 아는 척 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또 교통물리공학과에서 연구교수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인천대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다양하게 뭐 여기 있는데요. 뭐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예, 이제 개인적인 것 사항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네, 넘어가도록 하죠. 네. 논문이나 수상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썼습니다만 이제 버스 운전 자격 시험이라든지 화물운송공사 자격 시험 두 책을 썼습니다. 택시는 아직 이제 저기 교통안전공단에서 주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건 아직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네, 버스랑 화물운송 자격 시험을 이제 냈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버스 운전 자격 시험 핵심 문제 예문사에서 출간한 거죠. 네. 이 책에 대한 거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버스 운전 자격 시험은 시행 기관이 교통안전공단입니다. 그래서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협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다 다르죠. 근데 이제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는 시험은 버스 운전 자격 시험과 화물운송공사 자격 시험 두 가지인데 오늘 하는 것은 이제 버스 운전 자격 시험이죠. 근데 이제 왜 이거 시험을 봐야 되는가? 옛날에는 그냥 대형 면허만 있으면 그냥 다 버스 운전할 수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역적정사업법 그 버스 운전 자격 시험의 그 근거법이죠. 역적정사업법이 2012년 8월 2일부터 사업용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이 시험에 합격한 후에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운수 종사를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없이 그냥 운전을 했다 그러면 과징금이 부과돼요. 그래서 반드시 다 취득을 해야 되는 법정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소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다양한 버스들이 있는데 특히 전세버스라든지 그런 뭐 특수여객들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냥 대형면허로만 할 수는 없고요. 일종 보통, 이종 보통 뭐 소지한 지뭐 경력 1년 이상 돼야 되고요. 만 20세 이상 되셔야 됩니다. 당연히 뭐 면허 따려면 이거 당연히 나이 있어야 되죠. 네, 고등학생들 못 따죠. 네. 그다음에 운전 경력이 1년 이상 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운전적성 정밀검사 규정에 따른 신규 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고 있다는 것은
필기 시험에 통과하고 싶어서 이제 들으시는 거잖아요. 필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운전적성 정밀 검사 요거를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통과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4번 조항은 이미 충족을 하셨을 테고. 다섯 번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제24조 3항에 의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그럼 결격 사유가 뭐가 있느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실형 선고받으신 분들, 네, 안 됩니다. 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마찬가지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신 분은 아직 죗값을 치르고 계신 분이니까 안 돼요. 그리고 5년간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음주운전이라 그러면 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되시는 게 3번 이상. 3지 나오시죠? 네, 3번 이상 위반하신 분들은 역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시험 볼 수도 없고요. 만약에 시험 보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시험 보고 나서도 이런 거에 해당하게 되면은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취소됩니다. 네. 그런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어디서 보느냐? 네, 주관은 전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하는 곳에 가서 이제 시험을 보시는데, 날짜랑 장소를 예약한 다음에 방문해서 이제 적성정밀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약하는 방법은 1577-0990 전화하시는 방법이 있고, 보통 이제 인터넷 많이 쓰시죠. 인터넷에 그 교통안전공단 들어가셔서 사업 소개 누르신 다음에 운전적성 정밀검사 누르시면 예약을 할수 있게끔 돼 있죠. 그다음에 수수료는 23,000원이 부과되고요. 면허증 가져가시고 안경 필요하신 분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적성정밀검사 받다 보면요. 짝대기가 이렇게 3개 있는데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짝대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짝대기 3개가 한 줄로 딱 이렇게 맞는 순간이 언제냐 딱 물어보면서 빨간 버튼을 딱 누르게 돼 있어요. 근데 난시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안경 안 쓰면요. 이게 왔는지, 가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서 1, 2, 3, 4, 5등급 주는데, 거기서 4등급 이하 막 나오고 그러면 버스에서 취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눈이 나쁘시거나 꼭그 난시가 있으신 분들은 안경을 꼭 챙겨가시기를 네, 바랍니다. 또 이제 여러분 하실 필기시험이죠? 필기시험은 전국교통안전공단에서 똑같이 시행을 합니다. 날짜, 장소 예약한 다음에 방문해서 하는 것 마찬가지고요. 예약하시는 거 방법은 여기 버스점 TS2020.KR 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직접 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에다가 버스 운전 자격 시험 딱 치면 바로 나옵니다. 이게 맨 위에 딱 올라와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해서 가셔서 날짜랑 장소 예약을 하시면 되고 수수료 11,500원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라든지 자동이체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필요하고요. 그냥 그 번호를 써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고요. JPG 사진 파일. 그냥 누구인지 그 응시원서에 사진 붙이는 것처럼 그 사진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게좀잘안 되시는 분들은 안 올리셔도 돼요. 그 실제 현장에 가셔가지고 시험 보실 때 사진 두장 갖다 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JPG 파일 사진 요새 핸드폰 카메라 좋잖아요. 찍으셔가지고 파일로 딱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CBT하고 PBT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영어로 약자로 하니까 어렵죠? CBT는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시험 보는 게 CBT. 컴퓨터, 이 C가 컴퓨터라는 얘기예요. PBT는 페이퍼, 종이로 시험 보는 거예요. 1년에 두 번밖에 안 보는데. 그래서 컴퓨터 시험이 어려우신 분들은 종이 시험 보는데 굳이 이제 종이 시험 보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시험도 가서 앉으셔가지고 번호 1, 2, 3, 4번 있거든요. 그냥 누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 연세 많으신 분들도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하시니까 걱정 마시고 CBT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험 내용 같은 경우는 시험을 이제 가면 등록을 해야 돼요. 이제 뭐 서류도 확인을 하고 진짜 예약은 잘 했는지 맞게 왔는지 뭐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시작하기에 꼭 30분 전에 그 시험장에 꼭 도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한 1시간 전쯤 가셔서 계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거기 가면 또 커피도 다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잔 드시면서 실제 시험 어떻게 보나, 응시하신 분들 몇 명이나 되나 이렇게 좀 확인도 좀 하시고 미리 가셔서 급한 마음 없이 여유롭게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장별로 시험 시작 시간은 공휴일하고 토요일이 제외돼요. 노는 날은 안 한다는 거죠. CBT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울 구로동에 상설 시험장이 있어요. 거기서는 하루에 세 번을 시험 봅니다. 아침 9시 20분, 11시, 2시 이렇게 세 번을 시험 보니까 아주 뭐 충분하죠, 기회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 시험 많이 본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닙니다. 그 시험 보면서 공부하지 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신 분들은 계속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공부를 꼭 하고 가셔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 말고 이제 인천, 경기, 뭐 광주, 전남 뭐다 경상도까지 전부 다 지역별로 시험장 15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이제 13개가 있죠. 거기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오후 2시에 버스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시험 보시면 되고요. 시험 시간은 총 100분이에요. 그래서 100분 동안 80문제를 푸는 그런 이제 시험입니다. 100분이라 그러면 1시간 40분 정도 되죠? 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1, 2, 3, 4교시 중에 1, 2교시 끝나고 한 번씩 5분 정도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보시죠. 지금 말씀드렸던 그네 과목을 두 교시에 나눠 봅니다. 1, 2교시가 한 교시, 1, 2 과목이 한 교시, 3, 4 과목이 2교시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보고 중간에 5분 쉬는 시간이 있어요. 보시면 되고 1교시에는 이제 교통운수 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유형 이게 제일 어려운 시험이죠 이게 그리고 그두 번째가 자동차 관리 요령 요거는 쉽긴 쉬운데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서 엄청 많이 틀려요 그래서 1교시가 어떻게 보면 관건입니다 1교시를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하는가 그다음에 2교시는 안전운행 요령 운송 서비스 해가지고 50분 동안 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100분인 거죠 검정 방법은 객관식 사지 택일형. 사지선 다 아시죠? 네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사지 택일형이고 총 8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교통운수 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유형이 25문제, 15문제, 25문제, 15문제 이렇게 해서 80문제가 나와요. 합격 기준은 총점의 60% 이상, 6할이죠. 6할, 6할 이상에서 80문항 중에 48문항 이상 맞추시면 합격이 됩니다. 네. 문제는 1.25점씩 되는 거죠. 그다음 자격증 어떻게 받느냐? 시험 딱 끝나면 바로 점수 알려주거든요, CBT는. 예, 그래서 딱 점수 알려주면 합격 시에 그 신청서를 바로 쓰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딱 작성해서 그 제출을 하시면 현장에서 자격증을 바로 찍어서 내줍니다. 바로. 예. 그래서 괜찮죠? 버스 시험은 그래서 시험 바로 보면 그날 자격증 바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아주 괜찮습니다. 돈은 10,000원 예, 준비해서 가셔야겠죠. 네.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제 그 자격 시험에 대해서. 예, 시험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책의 특징에 대해서 이책 특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쓴이 책은 그 버스 운전 자격 시험 핵심 문제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고요. 한 권이면 끝 이렇게 또 이제 부제로 달려 있는데 요새 그 이제 책 사시려고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 아마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을 거예요. 뭐한권한 권에 뭐한 번에 합격하기 뭐 총정리 문제 뭐기뭐 무슨 다뭐 제목 엄청 많죠. 그래서 뭘 사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 제 책은 고민하실 게 없습니다. 그냥, 버스 운전 자격시험 핵심 문제, 그거, 예문사에서 나오면 양재호 치셔도 되고, 버스 양재호 이렇게 치셔도 책 나와요. 네. 그래서, 제책 사시는데, 제책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기출문제를 근간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제일 큰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시험 다 봐서 자격증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험을 직접 봐보니까, 책을 사서 시험을 봤어요, 저도. 근데 그 책에서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수험서인데, 그 수험서에서 사서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갔는데 그 문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책왜 삽니까? 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다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저자를 잘 보시면 돼요. 책 저자들 보시면 무슨 자격시험 연구회니, 무슨 기획센터니, 뭐 이래서 그런 곳에서 만든 책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출판사 직원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그 책에서 문제가 안 나올 수밖에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시험도 안 봐봤어요, 심지어. 시험도 안본 사람이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그 책을 만들었어요. 그책 갖다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네. 근데 제 책은 교통 전문가가 기출문제 직접 다 들어가서 시험 다 보면서 보고 나와갖고 다시 다 복원하고 다시 들어가서 또 보고 또 복원하고 해갖고 실제 기출문제하고 똑같이 그 문제를 반영을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믿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또 카페 같은 데서 이미 기출문제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제 카페에 다 기출문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회원님들이 다 보시고 또 시험 들어가셔서 또 실제 합격을 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또 이제 그 후기 같은 합격 후기 같은 것도 쓰잖아요. 거기 뭐라고 쓰셨냐면 그 카페에서 봤던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났다 이겁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그안 나오는 책으로 공부한 사람보다 카페에서 기출문제 본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요. 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가감히 수록하지 않고 오로지 기출문제만 회수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없죠? 그리고 이런 문제 그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만큼 제공하는 거 있어요. 네, 천몇 페이지 되는 거.
그거 언제 달고 있습니까? 그걸 뭐 시험 여기 네이버 같은 데다 쳐가지고 버스 자격 시험 공부 요령 이렇게 치면은 그거 한 번씩 읽고 들어가라 그래요. 말이 쉽지 말이. 한 번씩 그거 어떻게 읽습니까? 그 많은 걸. 네. 그래서 그 이런 내용들 다 빼고, 예, 다 뺐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출 문제만 문제답만 외우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렇잖아요. 합격하면 끝인데. 네. 그래서 그 문제 다 외울 때그 문제에다 해설을 그 여기 이론 내용에 있는 해설 내용을 제가 축약을 해가지고 딱 간단 명료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푸셔도 이론 내용 다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네. 괜찮죠? 네. 그리고 이제 카페랑 영상 강의까지 제공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카페는 실제 이제 책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 해설이 물론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또좀더 심도 있는 내용이 궁금하신다거나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잘 풀고 있나, 지금 시험 분위기는 어떤가, 요즘 시험 어려운가 뭐 이런 거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카페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답변해드리기도 하고 카페에서 이미 또 카페 활동 통해서 자격증 다 취득하신 간부님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또이 등급제가 있어요. 들어가시면 바로 훈련병으로 들어가셔서 자기소개 딱 쓰시면 2병으로 딱 진급시켜드리거든요. 2병부터 기출문제 열어볼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열어보신 다음에 다 이제 공부를 하시고 합격을 하시게 되면 간부로 딱 진급시켜드리면 하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간부님들이 또 다, 또 답변도 달아드리고, 뭐, 인사, 가입 인사 좀막 환영 인사도 다 해주고 아주 분위기 좋아요. 한 번씩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카페 주소는요, 여기 있습니다. www.truckbustaxi.com이에요. 이름 괜찮죠? 네, 우리 화물 하시는 분들은 트럭, 버스 하시는 분들은 버스, 택시 하시는 분들은 택시, 그리고 트럭버스택시닷컴으로 만들었으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 강의, 영상 강의를 어떤 분들이 보시냐면 책으로 공부하기 어려우시거나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게 이렇게 딱 종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문제 풀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직접 이렇게 풀어서 공부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오래 걸릴까요? 누가 가르쳐 주는 거는 그냥 들으면 끝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다 읽고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상 공부 이렇게 막 평상시에 즐겨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일이. 그래서 요거 그 영상 강의는 딱 한번 빠르게 합격하시고 싶으신 분, 또 시간 없어갖고 막 빨리 자격증 따야 되시는 분들은 꽤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사이트는요, transedu.net입니다. 네, transedu라고. 트랜스포테이션 할때그 트랜스예요. 교통이죠. 트랜스의 교육, 교통교육 담당하는 사이트다. 이런 뜻이죠. www.transedu.net 치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이게 트랜스에듀 이렇게 치셔도 돼요. 트랜스에듀 이렇게 치셔도 네. 바로 저 사이트가 나오니까 영어가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한글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카페에 요거 좀 소개해드렸고 여기 이제 뭐 교재 뭐 잘못됐다. 이건 아닌 답이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거기다 또 문의하셔도 되고요. 질문 답변 게시판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트 설명해드렸고 또그 트랜스에듀 사이트의 특징은 또 뭐냐 하면 일단 그 들어가셔가지고 네, 그 강의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트랜스에듀 들어가셔서 강의실 메뉴 있습니다. 강의실 메뉴 들어가셔서 패키지 버스 운전 자격 시험 선택하셔서 이제 눌러셔서 결제하시고 보시면 되죠. 네. 강의 특징은 뭐냐면 PC에서도 재생이 되는데요. 스마트폰, 태블릿, 기타 모바일 기기에서 전부 재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요즘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또, 운전하고 다니시거나 이런 거할 때, 딱 거치해 놓으시고, 틀어 놓으시면 됩니다. 계속 볼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구입하시면, 그 구입, 뭐,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7일이면 7일, 이렇게 나눠 놨는데, 그 중에, 무제한 반복 시청이 가능합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돌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틀어 놓고 듣기만 하는 겁니다, 계속.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설했냐면, 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련된 용어 정의로 옳은 것은, 뭐 노선입니다.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 이게 노선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듣고만 있어도 그러면 뭐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용어 정의 나오면 노선이 정답이구나. 뭐 이렇게 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스스로 공부 안 해도 그냥 듣기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PC 또는 스마트폰까지 다 되기 때문에 네. 다 공부하시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스마트폰 이런 거다 하는 것도 별도 비용이 없어요. 그냥 한 번만 딱 결제하면 이거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강의는 이제 4개 과목을 과목별로 해설을 해드리고요. 기출문제 전체를 해설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6시간 정도 강의가 되어 계획을 하고 있죠.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버스 운전 자격 시험, 또 시험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또 교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동영상 강의, 또 카페까지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은 카페나 제 블로그를 통해서 질문 주시고, 또 영상 강의를 통해서 또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